올려주세요. 이 얘기는 강원도 춘천시에 사시는 지상철 씨가 보내주신 소재를 극화한 드라마이다. 아, 형 잘 좀 들어. 알았어. 하나, 둘. 아저씨. 아저씨. 그 피아노 좀 가져가시면 안 될까요? 아니, 왜요? 아, 오래돼서 그런지 소리도 잘 안 나고. 저기, 아저씨가 싣고 가시다가 어디다 좀 버려주세요. 아주머니. 사실은요, 이거 우리가 버려드릴 수도 있는데 요즘에 이런 거 버리는데도 돈이 좀 들거든요. 아, 아저씨도 오늘 일당에다 조금 더 생각해 드릴게요. 여기 있어요. 아, 뭐 그러면은 제가 그냥 알아서 버려 드릴게요. 예. 예. 고장이 나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던 피아노는 멀쩡하게 제 소리를 모두 내고 있었다. 상철 일행은 그 피아노를 우선 자신들의 반지하 셋집에 갖다 놓기로 했다. 이야, 이거 정말 A급인데. 어? 이 아저씨가 이거 팔면 얼마쯤 나올까? 응? 그거 팔아봤자 몇 푼 나오겠어요? 야, 그래도 야, 우리 이거 팔면 말이야. 야, 그 돈으로 뭐 할까? 어? 야, 우선 소주 한 잔 하고 말이야. 나이 대가 사흩들리고. 아, 왜 남이 방을 훔쳐고 그래요? 아유, 깜짝 놀랐지, 나 자식아. 아, 제발 나이 값 좀 하셔. 야, 근데 말이야, 이번에 새 들어온 이 아가씨 얘도 삼삼하지 않냐? 응? 삼삼은 뭐예요? 밤 화장하는 애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. 아이, 기관에서 여자 화장품 냄새도 나고 난 죽기만 하구만. 아휴, 집에 저거 얼굴만 삼삼한 줄 알았더니 아휴, 피아노 신나서 아휴, 오반주야 시끄러 죽겠네. 아, 김양? 아, 나 이전무야. 응? 소리가 울려? 아, 내 사무실이 조금 크잖아. 응? 아, 미안해, 미안해. 응? 응? 아, 지금 뭐 하냐고? 어, 난 음악 감상하면서 그 사업 계획서를 보고 있는 중이야. 아, 음악 소리 들리지? 응? 아, 이 오빠가 저 수준 있지 않냐? 어? 뭐라고요? 야, 임마! 음악 소리 좀 줄여! 어, 뭐라고? 그래, 그래. 내가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은 내가 다시 전화할게. 응? 알았지? 그래, 응? 안녕. 전화 끊으니까 끊은 거 봐. 야, 야. 저기 벌써 자네? 자식들, 형 없는 자 하나 제때제때 못 가나? 아.
남자들이 뭐야 도대체. 이것도 뭐야. 피아노잖아. 어쭈. 자식들 고상하게 노네. 야,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이꼴이라도, 어? 한때는 피아노 좀 쳤다 이거야. 봐봐봐. 바꿀 때가 됐네. 그리고 피아노를 가져다 놓고 며칠이 지난 현충일 오후였다. 아, 이 날씨도 좋은데 이 잠만 자고 있으니 아유 이 자식이가. 아유 내 신세야. 아유 나 이거 이렇게 날이 좋은데 이거 구들장 신세 져야 되는 거야 이거. 아 참 미치겠네. 아유. 오늘은 출근 안 하시나 보죠? 네? 아, 네. 아이들 오늘이 현충일인지도 모르고 참. 아, 저 근데 저 우리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인사도 못했는데 저 오늘 삼겹살에다가 소주 한 잔 어때요? 그러자 뭐. 아, 저 한 잔 받으시죠? 아, 네. 한 잔 받으세요. 아, 예, 예, 예. 아, 예. 아, 저 근데 그 언제 피아노는 그렇게 배우셨어요? 네? 피아노요? 그거요? 밤에 시끄러우셨죠? 아, 네. 너무 늦은 밤이라서요. 아유, 시끄럽기는요. 아이, 피아노를 아주 잘 치시던데요? 저야 뭐 그냥 장난으로 한번 해본 건데요, 뭐. 근데 그쪽은 정말 잘 치시던데요? 아니, 너 언제 밤에 피아노 친 적 있냐? 아우 내가 무슨 피아노 친다 그래. 아니 그럼 밤마다 피아노 치신 게 옥순 씨 아니세요? 네? 피아노를 집에 들여놓고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세 사람. 그들은 지금까지 밤마다 상대방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.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엇갈린 오해일 뿐. 그들은 그날에서야 비로소 피아노를 연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. 서로 상대방이 피아노를 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던 세 사람. 그 오해는 이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풀렸던 것입니다. 그렇다면 밤마다 피아노를 연주하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? 그날 밤에도 피아노는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세 사람에게는 더욱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. 과연 어떤 일들일까요? 그날 밤, 세 사람은 피아노에 뭔가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으리란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. 그리고
피아노를 내다버리기로 했다. 걱정하지 말아요. 우리가 다 알아서 잘 처리하고 올게요. 네? 조용! 어, 빨리 갑시다. 어, 알았어. 조심하세요. 네, 그래요. 문 잘 닫고 있어요. 아, 이 피아노 이거 어디다 갖다 버리냐? 야야, 운전 좀 거만해, 좀 살살 좀 해. 괜찮아. 아, 이게 뭐야 이게? 죄송해서 어떡하죠? 아이 참, 차를 그렇게 세운 것이면 어떡해요? 아유, 사이드 브레이크를 분명히 채워놨었는데. 아이 참. 이거 어떡하나. 파실 건가요? 왜요? 저 파실 거면 저한테 파셨으면 해서요. 아, 이 피아노는 문제가 좀 있어서. 아, 그럼요. 아, 이거 파는 거예요, 이거. 댁이 어디세요? 제가 배달도 해드려요. 아, 됐어. 아, 여기. 아, 맞습니다. 저 부탁드릴 게 있어요. 아, 예. 말씀만 하세요. 내일 오후에 저희 집에 다시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? 왜요? 저 피아노 우리 집 양반하고 은은드릴 게 있어서요. 아, 이 피아노 이젠 머물려드려요. 저 그건 수고비예요. 다시 안 돌려주셔도 돼요. 네, 그러겠습니다. 그럼 가. 아, 그럼. 약속대로 다음 날 상철과 준식은 생각지도 못한 후한 돈을 치르고 피아노를 샀던 그 부인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. 오셨어요? 예. 저 피아노를. 여보, 어제 말씀드렸던 분들이 오셨는데요. 피아노를 열어놓은 채 하얀 건반을 바라만 보고 있는 남자. 그는 마치 밤새도록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처럼 피로해 보였다. 그의 떨리는 손끝과 눈빛만으로도 그가 무언가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.
그렇게 침묵의 시간이 한동안 흘렀고 뭔가 결심한 듯 그가 막 피아노 문을 닫으려고 했을 때 베토벤 소나타 14번 악보대 뒤에 쓰여진 그 공명을 보는 순간 그의 심정에 어떤 동요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. 그리고 그토록 한참을 바라만 보던 피아노 건반에 그의 떨리는 손이 다가갔다. 베토벤 소나타 14번 악보대 뒤에 쓰여진 그 곡의 사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. 10년 전 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아니스트로 젊은 나이에 이미 대학 강단에도 서고 있었다. 그런 그를 닮았는지 딸 은진이는 피아노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고 그런 딸에 대한 그의 애정은 남달랐다. 그가 틈틈이 시간을 내 은진이에게 처음으로 완곡을 가르쳤던 곡이 바로 베토벤 소나타 14번이었고 그것을 기념해 딸의 피아노 악보대 뒤에 공명을 써놓았던 것이었다. 그러나 그 행복은 너무나 작은 사건 하나로 깨어지고 만다. 당신한테 정말 소중한 게 뭐예요? 가족이에요? 아니면 당신의 출세예요? 내가 정말 출세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? 그럼 뭔가요? 그 잘난 예술하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? 뭐야? 은진아 좀 조용히 좀 해! 당신 도대체 결혼을 왜 했어요? 이렇게 사느니 헤어져요 차라리. 당신 지금 말이면 다 한 줄 알아? 그래요. 그래요. 이혼해요. 좀 조용히 하라고! 왜 애한테 큰 소리 치고 그래요? 당신이 해준 게 뭐 있다고? 그날 내가 틀린 말 했어요? 해외 연주로 늘 바쁘기만 하던 그에 대한 원망이 폭발한 것이었다. 피아노에 대한 지나친 열정 때문이었을까? 아니면 이기심 때문이었을까? 그는 부인의 원망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다. 그렇게 시작된 부부싸움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었다. 그리고 그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. 조용히 하라는 말 한마디가 은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. 그는 그 후 교수직에서도 물러났고 더 이상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았다. 보다 못한 그의 아내는 죽은 딸을 생각나게 하는 피아노를 팔아버렸고 결국 그 피아노는 10년 세월을 돌아 그에게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. 10년 만에 연주하는 딸의 피아노. 그는 그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딸의 맑은 영혼이 내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. 그의 눈에서는 회한과 그리움,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다.